아니 그게 다인데 그걸 빼면 어떡합니까 장 팀장님. 일단 한번 쑥 훑어봐.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봐. 숫자가 눈에 좀 들어온다 싶으면은 항목별로 쭉 살펴봐. 네. 숫자가 한눈에 들어와야 돼. 액수의 단위, 달러의 변환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돼. 에휴, 고사리 손이라도 빌려야 할 판에 그렇게 가르쳐가면서 언제 하냐. 아 그러게. 안영이가 왔었어야 하는데 안영이가.